카메라 제가 찍어드릴게요. 카메라 찍어. 제가 오늘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과 나와의 관계. 이현주 의원과 나와의 관계. 우리 네, 이현주 특별위원. 네. 이현주 화이팅! 이현주 화이팅! 이현주! 자유의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 김영호 의원. 네, 박수. 네. 정진석 대표. 네, 정진석 대표 오셨습니다. 네. 굉장한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다 옛날 전우들이니까, 네. 과거 함께 했던 전우들이니까, 네. 기쁘게 박수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전우들이 같이 있으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합당하세요. 네. 이렇게 다 합당하면 여기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박재 의원님!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기상거리 하나 하고 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네,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기사 쓰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의원과 나와의 관계. 사업시험이 합격해가지고 연수원에서 2년 동안 교육받을 때 제가 사업연수원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에 연수생이 600명이었어요. 많죠? 그 중에 눈에 딱 뜨이는 사람이 한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언주 의원이에요. 내가 지금 보니까 까만 옷을 입고 있는데 연수원에서도 까만 옷을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자유우파의 전사로 이렇게 우뚝 선 모습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유우파의 약점이 행동할 줄 모른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현주 의원이 행동하는 자유우파의 모델이 되어주어서 아주 대단히 기쁘고 제가 사람을 잘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우파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던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저와 저희 한국당 최선을 다해서 이 정부 폭정 막아내고 국민들이 정말 갈망하던 그런 대한민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